중학교 3학년이 거의 통으로 날아갔잖아. 네. 중학교 2학년, 중3 조금씩 교과서에서 분리해서 다루는 게 2랑 ING거든. 이게 왜냐면 영어의 거의 모든 문장에서 2나 ING는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해석법만 알아도 영어를 훨씬 더 편해져. 그래서 그 해석법을 좀 제대로 좀 정리를 좀 해보자는 거야. 아, 동사 뒤에 뭐뭐 하는 것 붙이면 무조건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 영어는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동사 앞에 to를 붙이기로 한 거야. 아니면 동사 뒤에 ing를 붙이기로 한 거야. 끝. 확인 한번 해볼래? 봐봐, 연성아. 그녀는 즐긴다. 응? GPT와 영어 공부하는 것을? 오케이, 좋아요. 문장 해석에서 절반 정도는 막힘없이 갈 수 있을 거야. 그치, 투아이. 모의고사 첫 번째 질문, 사과를 8번 부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공기된 캘린더를 사용하는 것, 가지는 것은 잃어버렸는지 안 잃어버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너는 이게 너무 얘가 예뻤던 게 매일 이렇게 공부를 한 거를 네. 제가 올렸어요. 공부한 거 정리해서 보여줘 하면 자기가 직접 다 해석해보는 걸 영상으로 찍어서 다 보내준 거. 성실하다. 진짜 성실해. 너무 귀여웠어. 그래. 그러니까 뭐라도 더 해주고 싶고. 약간의 할인을 하도록 해서 제가. 그렇지, 하도록.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 좋아요. 그 성의자에 따르면 호기심은 감소하기 시작한다. 자,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잘했다. 나한테 다 됐다라고 하고 스스로 해석을 해보세요. 네. 왜 옆에 엄마 있는지 확인한 거야? 네? 옆에 엄마 있는지 확인한 거야? 아니, 제 엄마 있어요. 아직도 엄마 없으면 불안해? 아니, 불안한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같이 그냥 엄마도 수업 듣는가? 이런 거. 엄마 옆에 계셔? 네. 아이고. 네, 알았다. 근데 아직도 엄마를 의지하는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혼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 아니야, 그죠? 아, 좀 독립심을 좀 키웠으면 좋겠는데. 누구를 소식해? 아니, 이름. 아니? 관계. 이름에서 어떤? 그렇지, 관계. 맞아요. 현성아, 틀렸다고 불안해하면서 엄마 보지 않아도 돼. 지금 여기에서는 네가 틀렸다고 혼낼 만한 사람 아무도 없고 내가 여기에 있는 거는 네가 모르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한 거야. 오히려 불안하지 말고 말이 틀려. 그래야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많아. 오케이? 선생님도 좋으시다. 맞아. 어려우셨겠다. 엄마 옆에 계시니? 네, 옆에 있어요. 어머님, 오늘은 현성이랑 저랑 둘이만 있어 볼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 어머, 어머니! 어머니 너무 행복하셨겠다. 엄마 없이 선생님이랑 수업, 수업만 해보는 거고 알겠지? 응. 근데 불안해한 어머 불안해. 애 갑자기 저게 ADHD 때문에 그런 거죠? ADHD가 있는 애들이 불안이 높대요. 아, 근데 이제 여러모로 불안이 높을 수 있는데 얘는 그게 엄마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만 하면 계속 엄마 있는 거야. 그래, 그래. 틀리고 맞고랑 상관없이 제가 설명을 하는데도 계속 제가 이게 처음에는 왜 그런가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이런 정보도 찾아보고 하니까 ADHD 있는 친구들이 불안감이 많이 높다. 우리가 또 이해 못하는 거니까 언젠가는 독립해야 그렇지, 되니까 그렇지.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런 시간 가져야 돼. 일단 문장 해석에만 집중. 오케이. The rate of speed. 야, 진짜 힘들어하네. 이 뒤에는 야, 뭔가 불안전함 계속 긁네. 있어야 할 주어가 없다거나 어머님도 불안하시. 엄마 불안하고. 어머님도 그러셨구나. 심란하고 언제 또. 심란하지. 오. 오. 잘했다. 웬일이야, 엄마 없이? 엄청난 결단이네요. 잘했다. 옆에 어머님이 계속 없으셔. 그치? 또는 사람의. 처음엔 어렵지만 이제 적응 되겠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할 건지 알지? 그냥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다가 좀 네. 불안하고 하면 엄마 찾잖아. 그런 거 하지 말고 한 시간 동안만 나랑 같이 그냥 둘이서 공부 한번 해보자. 오케이? 무슨 과목 공부해도 돼? 수학 할 것 같은데. 오케이, 알았어. 네.
이렇게 했어요. 그냥 영어 공부 안 하고 자기 자습하는데 엄마 없이 자습하기. 아. 나는 그냥 하고. 안녕하세요. 현성아, 가족처럼 해보자. 엄마는? 엄마 옆에서 지금 그 뭐지? 일하고 있어요. 아? 일하고 있어요. 아? 엄마 있나 봐 또. 야, 너 나랑 둘이 하기로 했는데 엄마 옆에 있으면 어떡해? 그 뭐 지금 프린트 때문에 잠깐 온 것 같아요. 아, 그래? 잠시 계시는 거야? 오케이, 갑시다. 내가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근데 이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의 선물은 우리가 문제를 미친 듯이 좀 풀어봅시다. 문제를 미친 듯이 좀 풀어봅시다. 오, 와, 익숙해지게. 700. 문제를 푸는 양이 늘어나면 네가 문법적인 틀은 몰라도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는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변화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머리가 좀 되니까 이게 문제를 푸는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성실하다. 네, 오, 네. 진짜로 열심히 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질문이라고요? 일단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우리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제 그냥 백지로 있는 요거 질문 가지고 왔거든요. 읽고 난 다음에 글 전체 핵심 내용을 좀 간단하게라도 요약해보는 거는 좀 자꾸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엉덩이도 무겁고. 바둑은 집중력입니다. 그리고 되게 성실하다. 이쁘다. 진짜로 열심히 했다. 시킨 거 다 하고 늦은 적도 없고. 아우, 이뻐라. 정말 시키는 걸 너무 다 잘했어요. 시키는 대로. 사실 저거 없으니까 처음부터 ABCD부터 가르치는 것보다는 문제 위주로 이렇게 조금 익숙해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화가 될 것 같아서 시켜보니까 이제 뭐 지문 해석하고 암기력은 빨라가지고 오답 패턴들을 보면 얘가 뭐가 약한지를 저도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해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나올 것 같은데 성적? 그러게. 진짜. 기대된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뭐야? 바둑이 공부 신생아 현성이 내가 공부 경험도 너무 없고 하니까 시험 앞두고 나 혼자서 너무 긴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좀 제대로 한번 좀 봐주고 긴장감 풀어주고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현성이 아직 없죠? 네. 이야, 바쁘신데 진짜. 무슨 방문교사 상담하러 온 것 같은 느낌. 혼자서 좀 해요 이제. 선생님 할 때 좀 떨렸던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화면은 맞아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맞아요, 보였어요. 이거 적는 거랑 화면 보는 걸 동시에 못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 요새 하루에 현석이 옆에 몇 시간씩 붙어 계세요? 거의 안 붙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엄청 좋아졌네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 네. 깜짝 놀라겠다. 오,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제가 놀랐어요. 뭐야? 왜 이렇게 덤덤해? 네? 앉아봐. 내가 문제를 만들었어. 일부러 살짝살짝씩 변형을 준 것도 있어. 그러니까 뜻은 똑같은데 단어를 조금 다르게 줬거나. 40분 시작. 아, 진짜 애쓰셨다, 진짜. 끝. 점수 한번 보자. 부분 점수 하나도 없이 주면 78점. 부분 점수 하나도 없이 주면 78점. 9점. 이놈 새끼야, 이런 거는 너 이거 누가 봐도 V로 보여. 이거 내신 다 점수 다 깎여. 너 이거 단어 뜻 몰라서 틀렸지? 나는 솔직히 이 문제를 맞힐 줄 알았거든? 긴장만 하지 말고 잘 해봐봐. 떨리지 않고 80점만 받을게요. 그래, 좀 더 받아와도 돼. 잘할 것 같아. 아이고. 아, 떨어지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이야, 진짜.
선생님 어서 오세요. 어디 갔다 와요? 그게 쉽지 않은 거구나. 목표가 너무 높아서. 나 미치겠네. 4주 만에 영원의 신 80점 만들기 프로젝트 이현성 도전학생의 성적을 공개하겠습니다. 아, 나 못 보겠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 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64.8점이었고요. 80점만 넘겨달라는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와, 진짜 긴장된다. 아니, 70점만 돼도 잘하는 거예요. 70이든 뭐 60이든 50이든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그래. 이제 영어에 흥미를 가졌다는 느낌이요. 그럼요, 그럼요. 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예!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예! 예! 82점 한정식! 와, 진짜 장모님! 오, 진짜. 장모님! 장모님이야! 장모님! 사위가 이렇게 냈어요! 와, 진짜 너무 잘했다. 어머, 울어! 어머, 어머,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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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 울어, 진짜? 웬일이야! 아. 어머! 웬일이야? 뭐야? 근데 지금 제가 서술형 문제에 대한 답을 보니 과학을 너무 못하는 친구처럼 써놨어요. 아, 아 진짜? 얘가 이 문제에 대한 논점을 전혀 아, 파악하지 그래? 못하는. 그러니까 어허. 굉장히 아는 거는 많은데 표현할지 모르면 이건 그치. 모르는 거야. 그치, 그치, 그치. 자, 아까 전에 그 풀었던 그 문제 중에 아까 7번 문제 살짝 저도 한번 네. 저도 처음으로 한번 칠판에 네. 나가서 네. 아유, 아유. 야 이게 칠판에 허리가 네. 아팠네 하도 안 됐어 자 우선은 구술 면접은 이렇게 봅니다 30분 안에 문제를 보고 그 수많은 선생님들 앞에서 7분 동안 자기가 얘기를 해야 돼요 30분 준비 시간이 있는 준비 시간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니에요 과학적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과학적 키워드예요 그 과학적 키워드를 얼마나 조리 있게 설명해내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멀미라는 얘기를 나오는데 감각충돌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감각충돌론. 네. 자 그렇다면 이 감각충돌론에서 생각나는 키워드를 빨리빨리 얘기해봐. 시각? 청각? 시각, 청각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시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신경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네. 여기서 귀에서 청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무슨 감각기관? 전정기관. 그 전정기관, 그렇죠. 평형감각기관. 전정기관과 반골인간이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키워드를 너가 잘 조리 있게 설명을 해보는 연습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는 거. 또한 굉장히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면 뭔지 알지? 아. 그럼 모범 답안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사실은 원래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눈의 시각신경과 그리고 청각에 있는 전정기관 반골인간의 몸의 평형 감각기관 신경이 대뇌로 연결되어 그 대뇌에서의 감각의 충돌로 우와 그렇지 키워드를 가지고 와야지 그 부작용으로 어지럼증, 구토, 두통이 같은 이러한 멀미가 발생합니다 키워드를 가지고 그렇구나. 문장을 만들어야 되며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인데 이런, 훨씬 더 키워드로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승전결을 따라서 체크하는 거죠 확실히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안타까운 게 시간이 맞아 5월 말이니까 맞죠 애매모호해서 이거를 것들을 좀 맞아. 거의 이런 건 1년 정도 준비하나요? 어, 더 하죠 3, 4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준비하고 세상에 아, 과학고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냐 유학 준비하는 거 같은 거예요 맞아 유학 준비하는 거 같은 거예요 네, 과학고는 다르다니까요 완전 다르게 그냥 다른 돼요. 상황이에요 아유 혼자 생각이 많으시겠어요 어머니도 네 언니 알고 있어? 혹시 지훈이 과학고 가고 싶어 하는 거? 어, 지은이한테 들었지. 내신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거 나중에 좌절하면 어떡하지? 학교를 안 간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뭐 별의별 생각 다 드는 거 있잖아. 그렇지, 엄마는 아, 그 생각이지. 아. 상처받을까 봐. 아, 어쨌든 내가 아는 꼬맹이가 다 너무 커버렸어. 나 왠지 엄마 마음 알 것 같아. 너무 빨리 커버려요 진짜 얘들 아 어쨌든 내가 아는 꼬맹이가 다 너무 커버렸어 그러니까 한번 지훈이를 믿고 맡겨보는 거 어떤가 싶어? 그것도 그런데 후회하지 않게 지훈이가 너무, 후회하지 않게 너무 엄마만 몰라주는 것도 나는 속상한 거지 그렇지 속상하지
그렇지. 앞날이 어떨 거라는 걸 엄마는 좀 짐작을 하니까 걱정해서 얘기하는데 애들은 그거 모르지. 그거 알면 어른이지 뭐. 그래 맞아. 어른이지. 근데 이제 지금은 아니니까. 그래도 같은 엄마니까. 그래도 내 마음은 좀 알잖아. 같은 엄마니까. 그렇지. 그거 좀 그렇지. 그거 내 욕심만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걔 미래를 막는 것 지원해지도 않는 건 아닌데 일단 그 과학고 문제는 걱정이 되는 거지. 어떻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또 언제 통화할게. 네, 그래 언니 들어가요. 네. 아유 세상에 엄마가 저런 마음이. 아이고. 지훈이도 울컥했다. 지훈이도 울컥했다. 슬퍼.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우리 지훈이도. 엄마 걱정하는 거야. 너 상처받을까 봐. 몰랐어? 이렇게까지 걱정하시는 걸 몰랐어요? 아, 어머. 어머. 지훈이. 아니 우는 것도 귀여워. 얘기해봐 어떤지. 엄마가 그냥 나를 안 믿어서 그러는 건잖아. 그렇게 알아. 아니야, 지훈아 절대 따. 내가 아빠 저 울지 마. 우는데. 죽어. 나도 눈물 날 것 같아. 아, 나 지훈이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절대 부모님은 너가 상처 안 받고 싶어요. 그렇지. 네가 힘들어하는 걸 너무 보기 싫어해. 지훈이를 저 어머니한테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훈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립을 위해서. 저는 우리 아이의 상처를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맞아. 상처를 좀 이렇게 치료해주는 훅지딘이라고 떼카솔 같은 부모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갔더라도 맞아. 맞아. 밖에서 다쳐와도 그냥 엄마한테 오면 돼.